아니라고 했으나 내가 믿어주지 않더라고. 전부 고통만도 가해지더라고요. 현장 검증할 때는 인철이가 때려서 죽였다고 했는데 가끔으로 때려가지고 그래 안 죽는다. 네가 학연 사살하기 위해서 돌로 찍어 죽였지. 진술 조서인데 날짜가 없는 진술 조서가 있었어요. 저 처음 봤거든요. 허위자백을 하게 되는 사람들의 특성 중에 하나가 그 취약한 특성을 갖고 있는. 정확히 엄궁동 살인 사건은 어떤 사건인지 설명을 좀 해주시죠. 이게 1990년도 1월 4일에 그 남녀가 차량에 같이 있다가 갑자기 2인조 강도가 등장했다라고 하면서 피해자분은 이제 사망하시고 그 현장에 같이 있었던 남자분은 도망치거든요. 이 사건이 1년 10개월 가까이 해결이 되지 않다가 갑자기 공무원 사칭죄라는 혐의로 뭐 경찰서에 오게 된 최인철 씨가 그 공무원 사칭이었다가 강도 사건 용의자가 되고 다음에 이제 살인까지 이어진 것이거든요. 그 과정에서 공범이 있었다라는 진술이 나오면서 강동익 씨가 나의 공범이다라고 지목을 해서 최인철 씨도 고문에 의해서 네네네 네. 결국은 이 두 분이 무기징역 선고를 받으시고 출소를 하신 게 2013년이에요. 형을 받고 21년 동안 옥살이를 하고 만기 출소를 한 거죠. 모범수로 원래는 무기징역을 받으신 거죠. 네네네 네. 들어가실 때 따님이 2살이셨는데 나와보니까 24살. 지금 손주까지 보셨더라고요. 그때는 2살이었죠. 아내는 부엌에서 이제 저녁 상을 보고 있었어요. 근데 밖에서 제 이름을 불렀어요. 이름을 부르게다 제가 얘하고 나갔어요. 나가니까 잠깐 이야기 좀 합시다 이러더라고요. 가서 보니까 경찰서 가게 되더라고요. 영문동으로 따라가게 된 겁니다. 그 안으로 될거 들어가는데 그 한 사람이 앉아있고 둘이 앉아있더라고. 나중에 알고 보니까는 한 사람은 한이라고 중국 경찰서 교통계 경찰이더라고요. 그 경찰이 우리한테 강도를 당했다는 거죠. 무슨 소리 나 모른다고 그랬어요. 난 그런 일이 있는 줄도 몰랐거든요. 그러고 나서 먼저는 그 12일 날부터 뭐 13, 14, 3일간을 좀 강도 그 사건하고 뭐 그 살인 사건하고 막 묻더라고요. 고문을 하면서 이렇게 했지 저렇게 했지 막 하면서. 아이라고 했으나 내가 믿어주지 않더라고. 전부 고통만도 가해지더라고요. 그래 14일인데 말을 못하고 정신을 몇 번 잃고 나니까 말을 못하면 손가락을 갖다 끌어라 움직이라 이러더라고요. 네가 했으면 움직이라 이러더라고요. 안 했다면 믿어주지 않으니까 나는 막 여기 복을 선하고 싶은 생각밖에 없었던 겁니다. 그래서 막 손가락 움직였어요. 거꾸로 매달린 상태에서. 그러니까 내려놓고 불러준 대로 쓰게 된 거죠. 15일에 현장 검증 갔다 와가 또 저녁에 또 가가지고 고문을 또 하더라고요. 현장 검증할 때는 인철이가 때려서 죽였다고 했는데 가끔으로 때려가지고 그래 안 죽는다. 네가 학연 사살하기 위해서 돌로 찍어 죽였지. 또 막 시작이 된 거예요. 아유 또 까딱까딱거리게 됐습니다. 허위 자백을 하게 된 과정까지도 정말 치밀하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. 하게 만드는. 근데 이 경우 같은 경우에는 허위 자백인데도 굉장히 구체적이거든요. 그러니까 사람들은 거짓말을 하면 그게 별로 구체적이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허위 자백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이 아닌 걸 사실로 보이게 하려는 과정이기 때문에 더더욱 구체적으로 만들려는 그런 의도를 가진 거잖아요. 재판부에서는 이걸 의심하기에는 좀 애매할 만큼 충분한 증거들이 다 있었던 건가요? 그러니까 얼마나 아무도 이 두 분의 말을 들어주지 않았나를 다시 한번 느꼈던 게 그 장동익 씨는 시력이 굉장히 좋지 않으시거든요. 거의 장애 판정을 받을 정도의 시력이지. 그러니까 아주 앞에 있는 글자도 읽기가 힘드신데
근데 그 조사 과정에서 눈이 안 보이는지 몰랐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요. 주의를 기울이면 충분히 알 수 있다고 생각되는 그런 시력에 대한 내용도 전혀 고려 대상이 되지 않았더라고요. 그 당시에는 굉장히 여러 가지 배치되는 증거들이 있었거든요. 그 현장 사진을 찍은 것 중에 피 묻은 돌이 있거든요. 결정적으로 흉기로 사용됐다라고 생각되는 돌이 사진엔 있는데 나중에 증거 목록에서 사라져요. 제가 봤던 기록에서는 진술조서인데 날짜가 없는 진술조서가 있었어요. 저 처음 봤거든요. 그런 것들을 보면 의도를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는.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현장 기록하고 진술하고 다르다는 점을 재판부도 사실 인지는 할 수 있잖아요. 아무리 자백을 했다 하더라도. 사실은 자백 하나만으로는 가능하지 않잖아요. 조작이 사실 굉장히 조직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는 내용 중에 하나가 이 옆 관할 경찰서에 있는 한 씨라는 경찰관이 차량으로 데이트를 하던 도중에 2인조 강도에게 강도를 당했다라고 갑자기 그 증언을 해요. 중간에 증언이 나와요. 그러니까 패턴이 같다, 일정하다. 똑같다. 근데 경찰이, 옆 관할서 경찰관이. 경찰관이 갑자기 등장을 해요. 그러니까 범행의 연속성이 생기는 거예요. 그러니까 데이트하는 도중에 차량으로 하고 있는데 같은 도구를 써서 한 씨도 당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. 그게 굉장히 강력한 뒷받침이 된 거예요. 그러니까 여기서 자백의 보강법칙이라고 자백만 해서는 절대 유죄가 안 되거든요. 그러니까 그렇게 강요해야 자백일 수 있기 때문에 그걸 보강하는 증거가 꼭 하나 이상 있어야 돼요. 그러니까 그 증거가 갑자기 이렇게 마련됐다는 뭐 이야기하시죠. 불러주는 대로 쓰고 그 불러주는 대로 증거를 맞추게 되겠네요. 의도를 가지고. 경찰이, 검찰이 왜 이렇게 조금 부실한데도 기소를 하고 유죄 확정을 받아내려고 하는가. 이 사건이 1년 8개월 넘게 미제 사건으로 있었거든요. 그러면 그 정도의 미제 사건을 해결한다는 건 당연히 엄청난 성과잖아요. 근데 그런 것에다가 그러니까 공무원 사칭 혐의로 잡혀온 사람들인데 그때 그 뭐라고 했냐면 종이를 주면서 사나운 얘기를 다 해보라고 했다는 거예요. 근데 저한테는 그 말이 어떻게 들렸냐면 당신의 집안이나 이런 주변에 혹시 뭐 대단한 어떤 권세라든지 이런 걸 가진 사람이 있는지를, 한 번 더 확인하는 절차로 보였거든요. 허위자백을 하게 되는 사람들의 특성 중에 하나가 그 취약한 특성을 갖고 있는 그 취약하다라는 거는 청소년들도 있고 어떤 장애를 가지신 분들도 있고 뭐 그 8차 사건 윤성일 씨 같은 경우에는 가족이 없으시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 열악한 그 상태였거든요. 결국은 이 두 분이 무죄인 것이 확정이 된 거죠? 네, 됐어요. 그러면, 2월에 나셨더라고요. 네. 근데 그러면은 그 전에 그 경찰과 당시에 있었던 검찰 이런 사람들에 대한 징계 조치 같은 게 취했지나요? 아니면? 그러니까 중요한 게 무죄 판결을 재심해서 이제 받았기 때문에 네. 여기에 잘못한 사람들이 사과하고 처벌을 받아야 돼요. 반성하는 네. 절차가 이제 있어야 되는데 있어야 되죠. 그 안에서의 의지가 대단. 여러 가지 갈등이 있으셨겠지만은 예. 야 내가 여기 왜 있어야 되는지 밥이라는 게 뭐 내가 왜 이걸 먹어야 되는지 이런 세상에 살 필요가 있나 근데 그것도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가족들은 살인자 가족으로 남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살아나가야 된다 우리 가족들이 살인자 가족이 아니라는 것도 밝혀줘야 된다. 그래서 그런지 2003년도에 감형장이 내려오더라고요. 와 진짜. 모범수. 그럼 당시로 남은 형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? 당시. 그때 9년 8개월 남은 거죠. 감형장 받고도요. 9년 8개월이 남아서 저는 뛸 듯이 기쁘고 집에 갈 날짜가 없다가 생겼다는 게 얼마나 기쁩니까? 우리 합동접견 1년에 한 두 번씩 하거든요. 엄마가 오면은 직접 얘기하려고 편지를 안 썼어요. 네. 날짜를요. 근데 엄마가 못 온다고 교무과에서 전화가 온 거죠.
아 그러자 좀 있다니까 뭐 딸내미한테 편지 오기를 할머니 암 수술해가지고 지금 동아대병원에 항암 치료 받고 있다고 이러는 거죠. 그 동생이 보재기를 하나 주더라고요, 보따리를. 풀러보니까 아 재판 서류를 하더라고. 그래 그거 가지고 진짜 부산 인권위원회하고 막 변호사 사무실 많이 다녔습니다. 근데 하, 넘겨보는 사람 하나 없더라고요. 세상이 이렇구나. 그래 힘이 쫙 빠지더라고요. 기대를 좀 했었는데 아 어떡하지 어떡하지 하고 있던 저희 3월 16년도 3월 26일 날 박준영 변호사 처음 자리를 만들어 주더라고요. 처음 만났죠. 이래가지고 근세를 어떻게 살았습니까? 재심에 진실을 밝혀야죠. 그러자 그 10월 1일 날 그것이 알고 싶다도 나가게 되고 교수님인 박지성 교수님이나 그 서울대 그 유승학 교수님이나 그 기록을 보시고 희망을 가졌습니다. 진짜. 사건 31년 만에 누명을 벗은 이들은 재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. 그러니까 저는 장동익 선생님을 뵐 때마다 너무 이렇게 환하게 웃으시는 게 너무 놀라웠거든요. 그러니까 사실 오늘 뵈려던 이유가 어떻게 그렇게 미소를 지으실 수가 있는지 저는 사실 이야기가 굉장히 어려웠어요. 근데 사실 저희가 그 대화를 나눌 때 굉장히 다양한 감정들이 폭풍쳤거든요. 그 사실 이제 친구이신 최인철 씨가 본인을 공범으로 지목했기 때문에 지금 누명을 쓰신 거여서 그 최인철 씨에 대한 감정도 그러니까 용서했다가 분노가 났다가 다시 또 그래서 때리기도 하셨다가 아 그래서 처음엔 좀 놀랐다가 어떻게 보면 그게 더 건강한 것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했으니까 2, 30년 동안 쌓인 게 어느 날 무죄 선고를 받았다고 해서 그게 갑자기 없어질 수는 없잖아요. 맞아요. 무죄가 선고돼서 끝난 게 아니고 이제 시작인 거예요. 그렇죠. 제가 오늘 장동익 씨를 뵙고 싶었던 거는 사람들이 처벌 강화에 대한 의견을 굉장히 한 목소리로 강하게 내는데 중요한 거는 처벌이 강화되는 것 이전에 죄가 있는 사람이 처벌을 받는 게 맞잖아요. 이것은 우리 주변의 이야기입니다. 알쓸 범죄.